타이타닉호 2223명 중 구조된 인원은 710명이었습니다. 모두 구명보트를 타고 돌아왔죠. 당시 사진입니다. 최근 구명보트는 이런 모양입니다. 잠수함처럼 전체가 막혀 있습니다. 상어가 와도 끄떡없죠. 컨테이너선이나 대형 여객선에는 배가 뒤집혀도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설계된 구명보트가 필수입니다. 엔진을 달고 있어야 하며 적어도 6노트로 24시간 연속 운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7에서 8인용부터 150인용까지 크기도 천차만별입니다. 구명보트에는 다양한 물건도 구비합니다. 엔진 연료를 기본으로 인당 3인분의 식량과 3리터의 식수가 있습니다. 마치 군대 전투 식량처럼 진공 포장식입니다. 식량 조달을 위한 낚시 세트도 있습니다. 이 밖에 위치 추적을 위해 GPS가 달렸고 나이프 손도끼 밧줄 물바가지도 있습니다. 또한 각종 의약품과 부상자 치료법도 있습니다. 끝.